최근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죠. 트로트 가수 고 배호를 추모하고 그를 기리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서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67년 배호가 병상에서 발표한 돌아가는 삼각주 노래를 부르는 배호사랑연합회 회원들입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인 오후 서울 종로 3가 노래방에 모여 추모하고 배호의 히트곡을 부르며 영원한 가객을 기억합니다. 이제 배호는 없지만 노래는 남아 팬들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밤이 늦도록 그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배호사랑연합회를 처음 창립한 김석환 회장은 20여 년 전 배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회를 구성해 배호 히트곡을 부르며 그를 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석환 회장은 배호를 기념하기 위해 지하철 삼각지역에 가수 배호 만남의 조형을 조성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삼각지 밖에는 그 조형물이 용산구청에서 만들어줘서 지금 그걸 우리가 추모하고 있었고 처음에 그 다음에 용산 지하철역 안에는 지하철 역사 분들하고 합의해서 노래가 나오도록 만들어서 같이 추모들 하고 있는 그 배우 노래비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 산소에 가면 두메산골이라는 노래비를 세워놓고 옛날에는 버스가 몇십 대씩 와서 같이 동참해서 탄신 기념일에 그 서거 기념일에 이렇게 같이 행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환 회장은 고향인 정읍 내장산에 배우가 부른 잘리거라 내장산아 노래비도 세우고 배호 가요제를 개최하는 데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마포구청과 배호 가요제를 겸한 충효의 실버 노래자랑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1971년 11월 7일 29세로 요절한 가수 배호가 남긴 200여 곡 가운데 애창곡들이 요즘도 팬들의 목소리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배호는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불멸의 가수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래입니다.